핵인싸 비법 두 번째, 여름 원피스를 활용한 간절기 패션. 여름에는 이렇게 민티 컬러가 이쁘지만 우리 FW 시즌에는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블랙 코트도 한번 가져와봤어요. 같이 이렇게 겹쳐서 입으면 훨씬 더 그 좀 눌러주는 느낌으로 입으면 훨씬 더 멋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. 눌러준다. 눌러줘야 되구나.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민트 색상의 여름 원피스를 검은색 코트와 매치. 전체적으로 톤을 다운시켜 멋진 간절기 패션으로 완성. 목이 허전하거나 쌀쌀한 날 원피스에 있는 벨트를 리본으로 묶어 스카프로 활용하면 우아한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꿀팁이네요. 네. 간절기 데일리 패션을 위한 핵인싸 비법. 와. 화려함의 그 판왕. 아니 이게 진짜 데일리로 볼까요? 아 괜찮은데요, 왜요? 화려하시네요. 여름에 네. 즐겨 입던 옷이거든요. 이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오래 진짜 오래 쓰죠입니다. 네, 그렇죠. 어깨도 하나 걸치는 게 또 있거든요. 뭘 걸쳐요? 해볼까요? 아, 그건 안 해요. 설마 이 정도면 충분한 파란색을요? 되게 진짜 시도 자체는 좋아요. 하지만 좀 약간 말려드리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보통 자신의 얼굴 이미지랑 좀 약간 반대되게 입으시면 훨씬 더 이 이미지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어머니 이미지가 화려한 이미지예요. 이목구비가 되게 화려하셔서 차라리 옷에는 좀 힘을 빼주는 게 좋아요. 지금 피부톤도 약간 동양인 피부톤에 가까우신 분들은 조금 비비드한 컬러도 좋아요. 하지만 너무 이렇게 비비드 말고요. 약간 원포인트. 원포인트로 주시면 좋겠죠. 제가 지금 드레스룸에서 이 화려한 이 아우터를 골라왔는데 요거. 누가 봐도 화려한 아우터인데요. 어떻게 데일리 룩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? 이 블랙 바지 이렇게 매치하면 진짜 임팩트 있게 딱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이거 괜찮아요. 입어보세요. 한층 더 멋스러워진 패션. 우와. 깔끔하네. 세련된 느낌이에요. 네. 아, 요거 느낌인데. 요게 베스트입니다. 너무 멋있어요, 진짜. 너무 좋아요. 아까 진짜 저렇게 화려한 그런 스타일보다 화려하지만 이 원포인트를 딱 주고 그리고 이 안에 이너랑 바지는 블랙으로 딱 다운시키니까 진짜 멋있잖아요. 멋있어요. 원포인트로 확 바뀌어진 데일리 룩.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. 네.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한데요. 귀여운데? 오늘 제가 이 레오파드 룩, 뭐 여름 원피스 그리고 이렇게 센 이미지지만 좀 다운시킨 느낌까지 많이 입혀드렸는데 어떠셨어요? 아,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 옷 스타일을 많이 입어봤거든요. 그래서 화려한 거를 좋아해서 맨날 화려한 걸 입고 이런 걸 입으면 좀 기분이 다운되고 가라앉고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오늘 이것저것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깜짝 놀랐죠. 와, 그런 컨설팅이 필요해요. 맞아요. 와, 올가을에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제안해 주신 그런 코디법으로 멋있는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, 패션쇼인가요? 오, 패션쇼까지. 인사이드문의 2021년 FW 패션 추천. 블랙의 시크한과 화려한 원포인트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어 목걸이 하시니까 포인트가 간절기 되네. 패셔니스타로 거듭나세요.